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과 홍미영입니다. 상처가 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고 소독을 하고 그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몸에 있는 상처들을 치료하곤 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세상을 살면서 받지 않을 수는 없는데, 마음의 상처가 났을 때 그냥 놔두면 그 상처가 곪아서 나중에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몸의 상처를 치료하듯이 우리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상처가 나면 상처가 치료되는 기간이 필요하듯이 마음의 상처도 또한 치료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부위를 자꾸 자극을 하면 덧나고 나중에는 큰 상처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났을 때그 마음의 상처받은 부분을 잘 감싸주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상담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치료기관에서 치료도 필요하고, 때로는 약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하나 다 치료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먼저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처받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기 어렵다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상처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지를 우리는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상처를 치료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하나 치료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 몸이 더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때로는 그 색깔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색깔에 대해서, 색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색채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도 제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독자님이 120명이 되었어요. 한분한분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영상에서 보니까 구독하게 되면 돈을 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구독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제 영상을 구독하면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뻐하는 그런 감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